이곳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동부에 있는 도시, 내가 자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양산이다. 여기는 황산체육공원, 항상 날 환대해주는 푸른 녹음과 자연의 소리로 가득하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이다. 양산 원동에 위치한 인경대, 정자에 앉아 넓은 강가를 바라볼 때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묘한 기분이 드는 장소이다. 여기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원동력, 아무 생각 없이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곳이다. 강가를 따라 지나가는 기차와 평온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벽화의 친근함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대한민국 3대 사찰 중에 하나인 통도사, 내가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과 수십 번을 찾아봤던 곳이기에 많은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이다. 홍룡폭포가 흐르는 홍룡사, 시원한 물줄기와 물보라의 풍광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 더위를 피하기 위한 곳으로도 매우 훌륭한 장소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소원을 빌며 마음을 다잡기에 아주 훌륭한 곳이 아닐까. 지금까지 양산에 대한 나의 추억 섞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 내가 자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양산이다.